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에이징랜드입니다. 오늘 뭐 주가야 뭐큰 변화는 없었는데 여전히 같은 가격 라인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. 오늘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뭐 양봉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주가가 잘 버텼다. 오늘은 결국 누가 잘 버티냐 그 싸움이었고 지수의 하방을 만드는 거는 어쨌든 간에 HLB 그룹주들이 이미 장 시작부터 시장의 하방 압력을 세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영향을 다이렉트로 맞지만 않으면은 그냥 버텨주기만 해도 잘 끝나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, 기관 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5만 원을 찍고 나서 기관 매수가 좀잘안 들어왔는데 연기금, 사모펀드, 투신 뭐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, 뭐 물론 수량 자체는 많이 안 돼요. 거래량도 전날보다 좀 많이 줄기도 했고, 그렇지만 에이징랜드는 지금 이 구간을 버텨주고 여기서 양봉 한 개, 두 개만 보여줘도 생각보다 흐름이 금방 원래 구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양보가 안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죠. 외국인 매도는 오늘 프로그램 매도는 이거 어쩔 수 없어요. 네. 지수가 이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같이 이제 잡아주는 거라 프로그램 매도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고, 프로그램 매도를 어쨌든 간에 잘 소화를 해주느냐 아니면 프로그램 매도 영향 맞고 주가가 많이 밀리느냐 그 차이거든요. 대부분의 오늘 좀 낙폭을 보여준 종목들 보면은 다 프로그램 매도가 우르릅니다. 호가가 또 얇아지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뭐 오늘 매수 심리가 강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에이징랜드는 무난무난했던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. 뭐 이쪽으로 이러면은 캔들을 다음 주에 코스닥 지수가 어쨌든 간에 중요하니까 HLB 애들이 하한가를 좀 풀어줘야겠죠. 애들이 한번더 나올지 한번 하고 오늘로 끝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, 얘네들이 뭐 V자 반등을 보여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얘들이 그냥 하락폭을 멈추고 다른 애들이 지수를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그럴 때 반도체 애들은 같이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그냥 이슈가 끝나버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다음 주 초반에는 무난하게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고비라고 해봤자 위아래 변동폭이 나오는 건데 월요일, 화요일 정도면은 얼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반도체는 오늘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. 대부분의 종목들, 뭐 삼전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결국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,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아직은 좀 일정이 남아있고, 그리고 하이닉스 삼전의 흐름도 막 지수를 엄청 깎아내리는, 뭐 끌어내리는 그런 매도세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점을 바꿀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. 5만 원만 이탈해주지 않으면은 에이징 랜드는 다시 한번 그냥 박스권,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장 코스닥으로 힘 한번 들어올 때, 그때 이제 외국인 기관 양미수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생각보다 또한 번에 6만 원 라인도 넘어올 수 있다는 거. 지금 위쪽으로 저항 라인 해봤자 5만 7천 원, 8천 원 여기입니다. 여기를 다이렉트로 시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6만 원 라인 잡고 넘어와서 전고점 트레이 해주는 게 가장 무난한 패턴이 될것 같아요. 반도체 쪽은 여전히 시장의 가장 좀 중심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만 우리가 깔고 대응을 하면은 그렇게 주가가 좀 밀려도 저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.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. 누르시고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에 에이징 랜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모래 종목들 같이 한주 동안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. 한주 동안 25% 목표 수익 잡고 단기 위주로 종목들 드리니까, 지금 뭐 에이징랜드도 좀 답답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좀다 느리고 뭐 주가가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 아니거든요. 오셔서 저희 걸로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수익도 좀 챙기고 하면은 멘탈에도 좋고, 지금은 멘탈이 의외로 되게 잘 흔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. 그 다음에 이런 멘탈이 흔들리면은 결국 내가 충동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버틸 수 있는 구간인데도 그 매도 버튼을 눌러버린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하루짜리 뭐 급등 막좀 잡스러운 그런 종목들에 나도 모르게 매수가 나가고 수익을 빨리 보고 싶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오히려 시장의 중심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뻔히 아는데 시장 자체가 계속 지루하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좀 흔들릴 수 있다는 거. 예, 그것만 좀잘 지켜내시면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저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